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지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교육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등 5개 학과 교수 34명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을 황우혁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을 만나 자세한 쟁점을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처음 출연이시죠? 처음입니다. 예. 네. 팟캐스트 출연은 좀 하셨나요? 팟캐스트도 며칠 전에 한 번. 네. 처음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저희는 사실 도종환 선생님으로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래요. 아, 그래요? 국회에서도 선생님, 시인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네. 의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적은데요. 네. 의원으로 잘 안 보인대요. 다행이죠. 다행인 겁니까? 아니, 저는 좋아요. 아, 그래도 국회 오신 지 벌써 3년 차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시인으로, 네. 선생님으로, 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예. 네. 그 저는 뭐 훨씬 더 편하고 좋고요. 예. 예. 의원으로 부르면 또 도의원이라서. 아, 도의원이 되는구나. 예, 국회의원인데도 저 사람은 맨날 도의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놀릴 때나 이제 의원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 지금 9월 1일 국회 정기국회가 시작을 해서 100일간의 이제 쟁투 투쟁의 현장으로 이제 국감도 하셔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보면 별로 없으세요. 전부 지역구 가 계시고 또 내년 총선 준비하시느라고 의원님들 되게 발걸음들이 바쁘신데, 네. 어떻게 뭐 좀 지역구 정하셨습니까? 지역구 안 정했고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나갈 거냐, 네. 지역구 어디 정했냐 이 질문은 최근에 참 많이 하는데요. 네. 전역을 앞둔 이제 장교한테, 네. 말뚝 박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들리고요. 네. 가능하면 좀 이제 의무복무 기간 거의 끝나가니까, 네. 전역하고 본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글쎄요, 그게 당신 뜻대로 될 것 같으세요? 이거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나가는 거는요, 손목 잘려야 나가요. 뭐 이렇게 거의, 네. 협박적인 분위기라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가 지금 고민입니다. 아니, 그 국회의원을 전역 앞둔 장교에 비유하셨어요. 의무복무 끝났으면 이제 나가야지 왜 또 하려고 하냐 이제,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안에 여의도 국회 안에 있는 분들은 서로 앞다퉈 말뚝박으려고 난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체질에 맞는 사람들은, 네. 그건 뭐 계속 해야죠. 네.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이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일하던 사람들은, 네. 주어진 봉사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해보니까 정말 힘들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네.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일을 왜 저만 합니까? 돌아가면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다들 고생을 해봐야 돼요. 네. 이건 뭐 왜 특정한 사람만 계속 고생을 하라고 요구합니까? 아니, 국회의원 막 특권이 많고 막 누리는 혜택이 많아서, 네. 굉장히 뭐 그 권력층으로 막, 왜냐하면 막 아들 딸 취업 청탁 다 하죠. 네. 뭐 아니 무슨 그런데요. 예. 근데 밖에서 그렇게 봐요. 그런데요. 제가 들어와서 누린 특권은, 네. 국회의사당을 마음대로 드나든 거, 본청이라든가 의원회가 이런 거를. 맘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거하고 KTX 예매가 좀 수월했던 거, 그런 거 외에는 무슨 특혜를 누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특혜를 누린다고 하니까 늘 조심스러워요. 네. 공항을 이용할 때도 조심스럽고 어디 가서 무슨 승용차를 이용할 때도 좀 조심스럽고요. 네. 식당을 이용할 때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특권의 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면책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고 국정을 책임지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주는 특권이거든요. 그렇죠. 이 권한을 어떻게 선하게 쓸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바르게 쓸 것인가 절대로 남용하지 않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취직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다면 우리 딸이 지금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백수로 있지는 않을 텐데요. 남들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러면서 살거든요. 확률적으로 보면은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근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한 번만 잘못하면 그냥 다 매도하고 다 똑같이 잘못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예컨대 좀 전체 제가 보면 늘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밤낮 없이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저는 정말 시켜줘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24시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새벽 2시에도 기자들이 전화 한번 받고 뭐 보좌관들도 좀 그렇지만 굉장히 뭐랄까 사람을 지치게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 네네, 직업 그렇습니다. 자체가. 그런데 네. 몇몇 분들이 이를테면 뭐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윤우덕 의원이라든가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뭐 김태원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혹은 뭐 또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몇몇이 좀 물을 흐리는 뭐 이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을 흐르듯이 네.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좀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 국회의원을 좀 하셔야 국회가 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네요. 뭐 그러면 좋은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요. 네. 끝없이 공부해야 되고요. 끝없이 쉬지 않고 노력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각종 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하는 일들을 끝없이 해야 되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또 터져서 오늘 하루가 다 그 날아갈지 그 일 전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과 일 속에 매몰될지를 알 수 없는 늘 그 긴장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재충전하는 시간이 인간은 누구나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하루에도 다만 10분 20분씩이라도 또는 잠자리 들기 전에 또는 뭐 오후 점심시간 중에 또는 뭐 일주일 중에 어느 하루 적어도 기도하면서 하루는 보내는 날이 네. 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일이라는 것도 정해놓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년 중에도 사람들은 꼭 휴가철 동안 네. 재충전하고 맞아요. 쉬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요. 그 일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뭐 주일도 없는 거고요. 뭐 휴일도 없는 거고요. 늘 일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재충전하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전화기를 어떤 때 꺼놓지 않으면 늘 일 속에서 4년 내내 허덕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힘듭니다. 그렇군요. 네. 시인의 본성에 맞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시인은 사유하고 성찰하고 이런 데서 이제 글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는 끝없이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하루 중에도 일주일 중에 아주 딱 접어놓고 일주일 중에 요 휴일에는 아예 그냥 모든 걸 접고 내 시간만 확보한다. 이렇게 거의 싸우다시피 하면서 그렇군요. 자기 시간을 가져야지만 조금이라도 읽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성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동안 3년 동안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루에도 다만 몇십 분이라도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네. 확보했고 그때 전화기도 꺼놓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하루 이틀 전화기 꺼놨다가 온갖 욕을 더 먹고 이제 뭐 다시는 전화 안 하고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그런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탱할 수 없어요. 재충전할 수도 없고요. 자, 국회의원이 된 시인의 고충을 좀 저희 애청자들이 함께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자마자 푸념부터 했네요. 현안으로 좀 들어갈게요. 예, 예. 예, 오늘은 국회의원으로 오셨으니까. 예. 어제 김무성 대표가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의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 중에 자학적인 역사관, 네. 부정적인 역사관을 긍정적인 역사관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우리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어요. 근대 100년의 네. 역사가요.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네. 분단이 되었고 전쟁을 했고 그리고 개발 독재와 산업화가 이제 병행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과 고통이 또 있었어요. 이런 역사를 살아서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바꾸자는 건데요. 그중에는요.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또 반성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역사예요. 부끄러운 것도 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걸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걸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으면 나는 어떻게 했었을 것인가? 이런 걸 사유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게 역사예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역사하고 문학하고 철학은 제일 중요한 네. 인문 그 교과라고 그랬잖아요. 네. 문사철이라고. 네. 그 역사.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건 우리의 집단 자서전이에요. 거기엔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반성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긍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아이들에게 심어진다고 해서 그 역사책 그런 역사책을 만들겠다.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네. 예를 들면 부끄럽다고 하고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거 1번이 뭐냐면 친일. 친일 식민지 시대에 친일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항 네. 이 부분이거든요. 네. 저항이라는 게 독립운동이에요. 네. 친일이라는 것은 식민지 시대에 그 총독부라든가 일제에 협력하면서 살았던 네. 그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고 나면 아 우리는 친일파가 집권한 나라고 독립운동가는 3대가 다 가난하게 망하게 가난하게 살고 망한 집안이 되고 뭐 이랬어 이 역사 참 이거 부끄러워라고 하는 것을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면 일제 때도 성공했었다. 일제 때도 발전했었다. 일제 때도 근대화되었다. 근대화의 기초가 그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교통도 통신도 철도도 다 발달했고 의료도 주거환경도 교육도 교육받은 사람의 숫자도 늘어났고 그래서 쌀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었다. 이런 형태의 일제시대 때 그 교과서에 나오던 내용이었어요. 네. 어느 교과서냐면 교학사 교과서. 보수가 10년 동안 준비해서 만든 교과서가 교학사 교과서였어요. 네. 거기에 사상적 토대는 식민지 근대화론이었어요. 네. 식민지 때도 발전했다. 그게 지금의 발전, 대한민국 발전에 토대였었다. 기초가 됐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역사관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발전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발전의 주체는 식민지 세력이에요. 일제예요. 총독부와 그 총독부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발전의 주체예요. 전민중적으로는 고통이었죠. 우리는 착취를 당했고요. 수탈을 당했고요. 그리고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만주로 뭐 이런 데로 다 다른 나라로 떠돌며 살아야 했고요. 집과 농토와 재산을 다 뺏기고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다 잃는 거예요. 재산이 소중한 사람은 재산을, 생명이 소중한 사람은 생명을,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소중했던 사람은 그 존엄성을, 여성이 소중했던 사람은 그 여성성을, 그걸 다 잃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민중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군위안부로 끌려가고 이러면서 고통받았어요. 이거 자학사관이니까 이걸 긍정적인 역사관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역사를 그냥 덮어버리겠다. 일본이 자학사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2차 대전 과정에서 패배한 역사를 계속 가르치면서 반성하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아베 정권 같은 극우주의자들은 자학사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용어를 그대로 들여오는 거예요. 자학사관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역사관으로 바꿔주겠다. 네. 일본이 한 짓 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하는 짓을 우리 뻔히 보이잖아요. 네. 반성하지 않으면서 긍정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게 네. 보인단 말이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우선 많은 청년들이 이번에 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있습니다. 보셨나요? 암살. 맞습니다. 암살. 예. 네. 그 영화 한 편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데 저는 두 가지 대목에서 굉장히 그 울컥했는데요. 하나는 만주에서는 그 지붕에 물이 새도 고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해방이 되면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치지 않고 살았다. 이게 굉장히 네.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정재 씨인가요? 그 친일 경찰 네. 했던 분이 법정에 서서 그 저 반민특위 재판에 서서 내가 이렇게 애국했는데 말이야. 총알 맞은 자고 나 총알 맞은 봐라 막 이러면서 보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장면이 묘하게 한국 사회에 고스란히 얽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친일한 사람도요. 친일하기 전에는 애국한 거 있어요. 이광수도 그랬고요. 천남산도 그랬고요. 기업인들도 그랬고요. 친일하기 전에 애국하고 뭐 좋은 일 한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변절한 건 변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그 있는 그대로 역사 사실이잖아요. 네. 그 누구죠? 염석진인가? 누구죠? 그 이 지금 말하는 네, 염석진. 그 내 몸에 있는 총탄 자국을 봐라. 아, 내가 이러면서 나를 위해 싸웠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그 자국을 보면 아, 그렇기도 하네? 이러고 네. 박수치지요. 그런데 네. 그 뒤에 변절한 건 숨기는 거죠. 이렇게 숨겨온 거잖아요. 이렇게 숨기는 역사. 네. 그래서 그러면서 더 당당해지려고 하는 역사. 이걸 긍정적인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이건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공과 과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판단은 학생들에게 맡기는 거죠. 학생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으로 한 존재가 네. 역사적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으로서 한계도 있고 네. 인간으로서의 욕망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아이들이 선택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덜 부끄럽게 역사를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아직 어리고 미숙한 아이들에게 어떤 특정 이념을 주입시켜서 특히 좌편향적인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의 역사 교육이다라고 단정하고 네. 그리고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는 교과서를 만들자고 시도했던 것이 저 지난해에 교학사 교과서였어요. 네, 교과서 그 파문이 심각했죠. 교학사 교과서를 갖고 국회에서도 153일간 전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보고 저희는 뭐 하여튼 경악을 했던 거죠. 네. 보수가 만든 교과서가 두 가지 점에서 경악을 하게 했는데요. 네. 식민지 근대화론을 바탕으로 한 이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네. 도저히 국민 정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 점 하나와 네. 두 번째는 너무 부실하다는 것.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한국의 보수의 실력이 이 정도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네. 더 준비하고 더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탈자를 포함한 오류가 2천 개씩 되는 교과서라는 거는 맞아요. 이거는 정말 당신들 문제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수준이 이하네요. 교과서에 어떻게 오탈자가 포함해서 오류가 2천 개나. 2천 개를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면 고쳐주고 고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고쳤다고 하고 또 제기하면 또 고치고 그러니까 300개 문제 제기하면 고치고 한 1000개 문제 제기하면 좀 시간 주십시오. 고쳐갖고 오겠습니다.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였어요. 우리가 검정하는 게 아니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2000개 이상의 오류가 나오는 교과서였단 말이죠. 검정하는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봐주기 검정을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검정 제도를 제대로 네. 운영하고 이 검정 시스템을 보완하고 검정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고 네. 검정 기간도 늘리고 특히 또 교과서를 제작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교과서 만드는 기간도 더 늘리고 네.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검정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검정 제도는요. 교과서 집필 기준이 다 단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고대사부터 근현대사, 중세사 모든 단원에 네. 집필 기준이 있고요. 소단원별로 집필 기준이 다 있고요. 네. 교과서를 만들고 나면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과서 단원별로 지도상의 유의점까지 다 있어요. 네. 만들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요. 촘촘하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이 기준에 맞는지를 제대로 검증했으면 네. 이런 교과서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내용 네. 관련 예를 몇 개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제가 교과서를 분석하다가 첫 번째 당혹스럽고 놀랬던 거는요.
친일에 관한 걸 예를 들을게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살해범 일본 사람 그 낭인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왜 드라마나 또는 예. 뭐 뮤지컬이나 네. 또 영화 이런 걸 보면 네. 일본 낭인들이 칼을 차고 그 왕궁을 그냥 쫙 직선으로 달려가는 장면 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 왕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데인데요. 명성황후의 처소까지 곧장 달려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전 답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선인을 매수해서 궁예인 사람 매수해서 사전 답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시해하는 그 낭인. 낭인 중에 사전 예. 답사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쓴 회고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우라 공사하고 같이 이 명성황후를 없애기로 하면서 사전 모의에 참여했던 사람이 고바야카와 히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쓴 회고록이 있어요. 민후 조락 사건이라는 일본어로 쓴 회고록이에요. 네. 제가 국회 도서관에서 이걸 찾았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 거사에 참여하게 된 거에 대한 감격과 기쁨, 거사를 했던 과정과 그다음에 그 살해를 저지르는 장면과 네. 그다음에 그 시신에 대해서 그 만행을 저지르는 과정 그리고 그 감격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 나와 있는 회고록입니다. 그 회고록에 보면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러시아와 뭐 이렇게 내통하고 있고 그래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이제 그 늙은 여우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네. 그렇게 했던 그 회고록의 한 부분이 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제거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쓴 그 단락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리고 그 밑에 공부할 문제에 이 교과서입니다. 공부할 문제에 이렇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가 공부할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였어요. 일본 교과서인가요? 만약에 일본 교과서에 네, 이게 실렸었다면요. 네. 한일 간에 외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요. 그 한국 정부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지금도 일본은요. 네. 그때 시해에 사용했던 칼을 네. 구시다 신사에 보관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요? 보관하고 있고요. 그 칼집에 일순 전광 자 노호라고 쓰여 있어요. 한순간에 전광 번개불처럼 자 찔렀다 배웠다 노호 늙은 여우를 그렇게 쓰여 있는 칼을 지금도 일본은 구시다 신사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해 가담했던 살해범의 회고록을 교과서에 실어놓고 그리고 공발 문제를 이렇게 제시해 놓고 이 교과서를 실제로 경북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가르쳐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라는 그 답변들을 쓴 것들을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 예.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이런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나라하게 상임위에서 이 제시를 하면서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 아무리 보수지만 이게 도대체 한국의 교과서냐 한국의 한국사 교과서냐 일본의 교과서냐. 이게 한일 뭐 이제 병탄 네. 이제 합방이라는 용어도 쓰지만은 이런 것도 뭐 강화도 수요 조약 이런 것도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됐다고 기술한다든가. 그러니까 일본 후소샤 교과서보다 훨씬 더 나갔어요. 더 심한 교과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명성황후를 네. 이렇게 그 조선을 침략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제거했던 것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고 네. 그 뒤에 이제 조선은 끝없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쌀을 수출한 것까지 나와요. 쌀을 수출한 겁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수출이 아니라 수탈 아닙니까? 수탈이죠. 지금까지 7차 교육과정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서에는 다 수탈로 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탈하고 수탈이죠. 수탈입니다. 예. 누가 봐도 명백한 수탈인데 왔잖아요. 이 교학사 교과서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바탕으로 기술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한 거니까 쌀 수출까지 한 거예요. 이것의 뒷받침은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경제학자들의 논문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총독부 자료만 갖고 연구를 해요. 총독부 자료요? 네. 네. 근데 남아있는 자료만 갖고 연구하면 수출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본질을 봐야죠. 네. 그렇죠? 그게 수출이 아니거든요. 수탈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형태의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60년대 또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이다라고 맥락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병을 소탕했다고 하고 토벌했다고 한다든가
학살이지 않습니까? 학살인데 소탕 토벌했다고 한다든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고 우리 배웠는데 네. 피격이라고 기술한다든가 등등의 시점이요? 등등의 기술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 당시 놀랬던 것은 이 이 네. 교과서의 주어가 누구냐 도대체 주어가 일본이냐 한국이냐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집단 자서전이에요. 어느 네. 민족이나 그 나라의 집단 자서전이에요. 역사 교과서는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집단 자서전으로 이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교과서냐. 이런 논쟁이 153일간 있었던 거예요. 이 논쟁을 지켜보다가 국민들과 또 학교에서는 이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네.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 선택하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선택 마지막 한 10여 개 학교가 네. 선택을 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보수가 볼 때는 폭력적인 방법이었다. 학부모들, 지역사회, 뭐 교사들이 몰려가서 선택하지 않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다 이 폭력적인 과정을 지켜보다 우리는 국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학사 교과서의 논리를 바탕으로 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진행되는 걸 국회에서 또 정부를 상대로 교육부를 상대로 계속 2년을 지켜보다가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이번 달에 발표가 임박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교과서라면 이 교과서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아마 애청자분들께서 이 도종환 의원님의 이 이야기들 사실 지난해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됐던 그 역사 교과서 논쟁의 일부이기도 합니다만 좀 다시 들어도 또 충격적입니다. 이런 교과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 특히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해마다 국감을 앞두고 왜 자꾸 교과서 문제를 건드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집요하게 교과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역사 교과서 모임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역사 전쟁이라고 선포한 사람도 김무성 대표입니다. 역사 전쟁. 네, 역사 전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교학사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역사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거기에 한 100여 명의 여당 의원들이 결집을 했었고요. 그 여당 의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강의가 역사 교실 강의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 강의에 참여한 교수들이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 교수들이에요.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 집필을 한 교수들 플러스 이제 뉴라이트 계열의 교수들. 이 교수들이 주로 강사로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역사 전쟁을 선포하고 역사를 긍정적인 역사 또 자학사관에서 벗어난 역사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수를 결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정한 맥락 속에서 10여 년간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면서 나머지 교과서 또는 지금의 말하자면 역사 학계나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사관은 전부 다 좌파 역사관이다. 이렇게 이렇게 단정 짓고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뭐 추론인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미루어 짐작해놓고 단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되는 것이거든요.
학문적 연구 없이 기술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처음에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 때 주장했던 것처럼 다양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과서도 만들 수 있고 진보적인 교과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은 다 학문적인 연구와 근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 성과의 인정을 바탕으로 그것이 기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교과서 기술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필 기준에 맞고 검정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검정 시스템이 잘 되면 네. 얼마든지 다양한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고 선택해서 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예요. 네. 교육부가 필진도 다 정할 수 있고요. 또 지필진 교수들이나 교사들이 쓴 교육 내용을 바꿀 수도 있어요. 개정할 수도 있고요. 권한이 다 교육부에 있다는 거죠. 개정할 수 있는 권한, 수정할 수 있는 권한, 개편하는 권한까지 있고요. 개편하고 수정해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위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네. 그게 국정교과서예요. 교육부 마음대로 역사교과서를 쓸 수 있는 정권의 입맛대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그럼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친일을 미화하든 또 독재를 찬양하든 네. 뭐 이러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건 없고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으면. 그렇죠. 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 건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요. 어떻게 그 식민지 지배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을 긍정의 역사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어느 나라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상식의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교과서에 보면은요. 네. 외형적인 발전 그 당시 식민지 시대 네. 사회상 뭐 이런 것들을 네. 사진과 함께 어떻게 제시하느냐면 네. 서울의 명동거리를 한번 봐라. 1930년대. 네, 예. 뭐 이렇게 건물들을 봐라. 백화점 네. 생긴 거 봐라. 네. 그 당시에 주거 환경들이 변화를 봐라. 우리가 비위생적인 그런 주거 환경 속에 살았는데 초가집 뭐 이런 거요. 훨씬 주거 환경이 나아졌다. 위생도 좋아졌다. 그다음에 교통 통신도 발달하고 특히 철도가 이렇게 놓아지지 않았냐. 이건 얼마나 발전이냐. 철도는 저기 뭐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뭐 미국 같은 걸 실어 나르려고 자기들 목적으로 일제가 깐 거 아니었나요? 수탈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철도의 이름도 보세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어디까지 가 있냐면 항구들로 가 있죠. 그렇죠. 인천 항구까지 가는 게 경인선이고요. 또 부산까지 가는 게 경부선이고요. 그다음에 뭐 원산까지 가면 경원선이고요. 뭐 이렇게 항구로 전부 이어져 있어요. 네. 그것은 서울에서 모아서 항구로 가서 배로 실어 가거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자원을 수탈하기 네. 위해서 철로가 그런 방식으로 네. 놓아지죠. 우리 네. 최초에. 그러니까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그 역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철도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느냐. 네. 일제 식민지 지배 계층이 철도를 놓은 목적이 뭔가는 네. 이제 간과하고 예. 철도가 놓인 것 자체가 발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대화되었다고만 설명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제 때도 계속 발전했다. 생산량도 늘고 교육받은 인구도 늘고 뭐 이런 통계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전의 주체가 누구이고 이 발전의 겉으로 보이는 발전의 혜택은 누가 누렸으며 실제로 그러면 왜 전 민중이 다 고통을 받고 전 민중이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갖고 있는 위험성 이것들을 저희는 경계하는 거고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독립운동사가 축소돼서도 안 되고 네. 또 당시에 식민지 현실 그 구체적인 참상 이런 것들이 축소돼서도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이걸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발전한 역사로만 본다는 것은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 지난번에 교학사 교과서에 추진하려고 했던 이런 식의 사관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이걸 국정화한다면 이 교과서는 위험한 교과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차역마다 왜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습니까? 저는 좀 어디 전국 어디를 가봐도 기차역 앞에 왜 이렇게 광장이 넓어요? 라고 했을 때 한 역사학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일제가 쌀이나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그 곡식이나 뭘 쌓아놓을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광장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회하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여기 원래 목적이 일제가 이거 수탈해 가려고 만들어놓은 곳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나저나 지금 황우여 교육부 장관 사회경제부총리가 9월까지는 교과서 문제 결정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적어도 이달 안에 2015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안이 확정 고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끝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발표해버리면 끝이에요. 국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케줄로 가면 현 정권 안에 국정교과서,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발행이 되는 거죠. 한 1년 정도의 집필 과정을 거쳐서 2017년 3월부터 이런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스케줄로 지금 진행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학계나 교육계나 뭐 또 독립운동계나 뭐 이런 쪽에서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도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를 비롯한 교수 34명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교부 장관을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죠. 교사들이 실명으로 2천 명이 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또 대학 교수들이 한 천 명 이상 지금 서명을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교육감들도 이제 우선 수도권 교육감들부터 시작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독립운동 단체와 기념사업회 쪽에서도 당 대표도 양당 대표들 면담을 신청해 놓고 있고 저희 당 대표는 금요일 날 오전에 찾아오겠다고 해서 면담 일정을 잡았거든요. 국정교과서가 발행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게 이분들의 요청이시죠. 이분들의 우려 이런 것들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표해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다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이제 뒷다리게 다시 되고 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발표해서 발표해서 국정교과서를 집필하고 추진하면은 뭐 이걸 뭐 예컨대 연한 같은 건 없습니까? 언제까지 국정교과서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정책을 그 교육부 스케줄이 2017년 3월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가 정권 잡아서 우리가 교과서를 이렇게 발행하겠다는데 뭐 그러면 당신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나중에 바꿔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보수층은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과서를 국정을 채택해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OECD 국가 중에 선진국에서는요.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없는 거고요. OECD 국가 34개 나라 중에 17 나라는 자유 발행제입니다. 이건 뭐 그냥 저자들이 책을 만들어서 그냥 학교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책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나라가 17나라고요. 우리는 자유 발행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검정이나 인정 제도를 그 OECD 국가 중에 나머지 17개 나라는 검정 또는 인정제로 교과서를 발행해서 쓰고 있고요.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런 그 국정 교과서를 썼어요. 이제 독재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국정을 쓰다가 검정제로 전환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변화되어 온 걸 보고 우리도 검정으로 우리도 저렇게 가자라고 우리나라가 진행되어 온 걸 보고 검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슬람권 몇몇 나라 정도 그렇지 않고는 중국 공산당도 국정이 아니라 검정이고요. 일본 후소시아 교과서 같은 거를 비판하지만 거기도 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요.
근데 초기 일제 시대 때도 국사 교과서가 검정이었습니다. 국정이, 일제 시대 때도요? 예, 일제 시대 때도 국정이 아니라 검정이었고요. 네.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도 검정이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도 초기에는 검정이었어요. 예. 유신 때부터 74년부터 국정으로 유신. 예. 박정희 정권 중에서도 60년대 말고 74년부터 국정을 유신 때부터 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유신 시대가 끝나면서 네.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82년부터 검정제로 전환되기 시작해서 2007년에 이제 완전히 검정제로 바뀐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 왔는데 네. 다시 유신 시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역사의 퇴행이고 후퇴고요. 교육의 후퇴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후퇴인 거죠. 네. 이게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 북한식으로 하려고 그러네요. 이건 종북이에요. 이건 이렇게 되면. 아, 종북사관이 거기 있었군요. 지금 황우여 장관이 종북사관에 입각해가지고 북한식 스타일로 따라가려고. 아니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화되면서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는 이 나라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심지어 네.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OECD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국정교과서로 이렇게 바꾼다고 한다면 이것을 국제사회의 망신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소련이 국정을 해보려고 지금 저기 푸틴이 시도를 하니까 네. 스탈린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국제사회 비판의 측면에 있거든요. 네. 푸틴의 주장에 대해서. 네. 그리고 국정을 추진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나라와 다르다 분단된 국가 아니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동독의 경우도 우리처럼 분단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동독은 국정이었고요. 네. 서독은 검정이었어요. 그런데 두 체제 중에 어디가 승리했습니까? 서독이 승리했죠. 네, 이렇게 학문의 자율성과 또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나라, 다양성이 보장되는 나라가 체제 경쟁에서도 이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저희가 어디 있을까를 보면 네. 이걸 통해서 보수를 다시 단단하게 결집시킨다는 것도 하나 있고 네. 아니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일반 국민들한테는요. 이 지난번에 교학사 논쟁이라든가 그 전에 2007, 8년도에 이제 금성 교과서 이제 금성 출판사 역사 교과서 논쟁 같은 것들을 보고 특히 이제 네. 2년 전에 이제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 친독제 서술들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로 가르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셔요. 네. 하나로 가르쳐야 되겠네 하는 생각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아우 저렇게 시끄러우면 어떻게 해 그냥 하나로 가르쳐 우리 옛날 우리 때도 하나로 그냥 국정으로 배웠어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시끄러운 건 싫어 그러니까 예. 하나로 가르쳐. 예. 그다음에 이제 보수층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애들 입시 때문에요. 여덟 종 교과서가 있으면 부담이 엄청 돼요. 그거 예. 다 봐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네. 국영수는 10종. 국영수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예. 국영수는 그럼 국영수는 왜 국정 안 합니까? 이렇게 있어도요. 다양한 교과서가 있어도 그중에서 예를 들어 역사 교과서가 8종이면 공통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에 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학습 요소를 갖고 국가고시 문제를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이게 교사들의 그 의견이에요. 네. 만약에 한 교과서만 가지면 진짜 구석구석까지 달달달 외우는 암기식 수업을 해야 되고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 정부가 길러내려고 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거와 역행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옛날식 암기식 교육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습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말이고요. 그냥 한 가지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문가들은 다 이건 아니다.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유신시대 만들었던 교과서로 퇴행하느냐 이런 얘기를 정부가 교육부가 특히 청와대가 귀담아 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황우여 장관이 추진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입장, 요새는 모든 걸 다 청와대가 결정하니까요. 뭐 국가안보 문제, 뭐 지뢰 도발, 뭐 온갖 노동개혁, 뭐 모든 이슈에 대해서 심지어 새누리당 뭐 그 여당 간사의 경우에는 협상 중에 잠깐만요 하고 나가서 전화 받고 와가지고 안 된대요 이렇게 결정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고 해서 도저히 새누리당은 차라리 청와대하고 협상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얘기 정개특위 간사한테 듣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진적 역발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교과서 문제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다른 거 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위기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때, 메르스 때 또 정말 북한과의 뭐 전쟁 네.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럴 때 정말 위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런 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은 학계에 맡겨야 돼요. 학문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의 흐름이요. 네. 국정에서 검인정에서 네. 자유발행제로 가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네. 이게 선진국들은 자유발행제까지 가요. 네. 그러나 우리의 특성을 인정을 해서 검정제도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이 검정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필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하고 특히 지필 기준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학자들과 함께 진지하게 몇 년씩 더 연구하자는 거예요. 네. 그 보수 학계나 현 정부에서는 학계가 전부 다 좌파라고 하면서 네. 그 교과서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는 다 좌파적 서술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네. 뭐 예를 들어요. 6.25를 뭐 북침이라고 가르치는 교과서가 있다라든가 네. 그다음에 해방 직후에 북한과 남한의 토지개혁 문제를 서술하면서 북한의 토지개혁이 더 무상으로 아주 더 그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더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라든가 네. 세 번째 김정일의 선군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서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이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봐라 이거 좌파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그 분야의 현대사 전공 학자들과 함께 진지하게 자료를 갖다 놓고 검토해서 교과서에 교육용어로는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를 네. 세세하게 짚을 기준에 지도상에 유의해야 할 점 내용으로다가 반영을 하면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누가 6.25를 교실에서 북침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걸 그렇게까지 학교 교실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사람이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좌파라고 보는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좌파야. 그래서 교육계도 다 좌파야. 학계도 다 좌파야.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는요. 오른쪽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왼쪽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흑백 논리거든요.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것 같아도 왼쪽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가운데 있는 게 훨씬 더 많고 다수인데 양극단에 있는 사람 양극단에 서갖고 너 왼쪽이지 너 오른쪽이지 이렇게 하는 데서 이런 관점으로 교육을 학문을 연구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연구라는 것은 사실을 토대로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역사 그렇습니다. 연구는요. 예. 그렇게 해서 학자들에게 정말 맡기고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가 나서가지고서 무조건 사관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가르치겠다. 이런 발상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무자비한 태도 같아요. 그럼요. 예. 자 문제는 9월 안에 이것을 그 정부 박근혜 정부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그냥 맥없이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뭐 역사학자들도 나서시고 뭐 학교 선생님들도 나서시고 정치권도 나서야 될 걸로 보이는데 우선 의원님께서 이제 특위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9월 한 달 안에 이것을 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뭐 국정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저지가 가능할까요? 일단은요 무조건 발표하면 행정절차법 위반이에요. 행정절차법 위반. 네.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은 네. 행정예고를 해서 네.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20일견. 네. 그러니까 학계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교육계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네. 입장을 달리하는 뭐 교사나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듣는 절차, 공청회 절차 같은 걸 밟아야 네. 되거든요. 이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절차를 지키는지 지켜볼 것이고요. 네. 절차를 지키자면 바로 이거는 이제 뭐 말하자면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고발 조치하실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국정감사를 바로 앞두고 있기 예.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 문제를
제일 중요한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1순위에 놓고 국정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학부모 국민들에게 이제 동참을 호소하면서 함께 해나갈 것이고요. 또 각종 그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이미 이제 함께 하겠다고 하셔서 함께 할 거고요. 각종 선언들과 그다음에 이제 뭐 대국민 홍보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청회 등을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제대로 알려내는 일들을 할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이 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든지 교육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릇된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죠. 그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 재벌의 성장을 그냥 뒷받침하고 그리고 또 정치 권력 안에서 얼마나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눈 뜨고 보고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가슴만 치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제일 근본에 해당하는 교육 특히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 정권의 입장 어떤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과서가 가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의 활동이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저 혼자는 뭐 아니고. 도저히 힘이 붙여서 안 되고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셔야만 이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쪽에서는 국정으로 해도 우리가 잘 만들 거야. 김무성 대표도 그러고요. 또 교육부 장관도 그럽니다. 우리가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학계를 다 의견을 수렴해서 잘 만들 겁니다라고 하는데 유신 때 이 국정교과서에 학계에서 참여했다가 거기 참여한 거에 대한 평생 부끄러움을 간직한 학자들이 있어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학계는 대부분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학자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봐요. 지금 다 서명에 동참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결국 보수적인 학자들만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될 텐데 정말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그 중립적으로 잘 그 녹아난 그런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교학사 교과서 때 막 지적한 이 문제들을 다 고쳤다고 주장을 해요. 다 고쳐서 그렇게는 다시는 그런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로 다 수정한 교과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국정교과서를 보니까 거기도 역시 쌀 수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했다고 되어 있고요.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곳곳에 그 고쳤다고 말은 하지만 현재 보면 폭탄이 그게 그냥 교과서 안에 여러 군데 숨어 그렇죠. 있네요. 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곳곳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신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학계와 교육계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그들을 제외하고 누구와 함께 이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럼 이 교과서는 누구를 위한 교과서인가? 이 교육은 누구를 위한 역사 교육인가? 정권을 위한 역사 교육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권을 위한 교과서를 과거에도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박정희 때는 박정희를 미화하는 교과서, 전두환 때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가 밝게 빛날 것이다라고 하는 교과서를 갖고 우리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자괴감은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저도 배웠습니다. 정의사회 구현. 그 시험 문제 제일 끝에 나와요. 시험 문제 내고 막 이랬어요. 그 다음 중 5공화국의 역할 이념과 같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걸 가르친 뒤에 교사들이 가졌던 자괴감. 씻을 수 없던 그 자기감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교과서가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건데 현 정부는 절대 어떻게 우리가 옛날 70, 80년대 교과서 같은 걸 만들겠냐라고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라는 점을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신뢰할 수 없다. 정말 국민을 위한 교과서 그다음에 헌법적 가치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며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신이 반영된 교과서야 되는데 지난번 교학사 교과서는 이 두 가지 가치에 반하는 교과서였어요.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에도 안 맞고 우리의 정체성에도 안 맞고 우리 민족의 살아온 그 우리 민족의 살아온 역사 그 자체와도 안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게 긍정적인 교과서라고 한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그 실력 없는 몇 안 되는 정말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보수 학자들이 만든 북한식 종북 교과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과연 잘했다고 박수칠 국민이 있을까라는 뭐 한 30%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정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안 됩니다. 네. 설령 나중에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반대해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네.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에 이롭게 하는 교과서는 있을 수 없다. 그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네. 박정희 뭐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쳐오면서 그때마다 교사들이 교육계에서 주장했던 게 정권 편의주의에 따른 교과서를 만들면 안 됩니다였어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시도를 하고 싶을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네.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아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분들이 교과서하고 그다음에는 뭐 헌법 바꿔가지고 자기네들 친일을 또 헌법적으로 미화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마저도 갖게 되는데요. 정말 이게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세상에 뭐 OECD 국가라고 입만 열면 뭐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데 내실을 뜯어보면 한국 정치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참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국민들도 참담하고 이 정권의 또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를 만드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일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역사 아닙니까? 아마 다시 국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정이 되면 이거는 이 정권의 가장 부끄러운 기록 중에 하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네. 예, 오늘 의원님 모시고 약 1시간 동안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진짜 현대사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리고 아픈 한국의 민족사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께서도 이것만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서셔야 됩니다. 예, 네, 막아주셔야 생각을 됩니다. 하실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이대로 흘러가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볼 수는 없다. 세월호 아이들 그렇게 간 것도 저희가 그냥 눈 뜨고 지켜본 것도 정말 다 후회하고 있는데요.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요. 정말 교과서만큼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교과서는요. 가만히 있으라는 교과서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가 구해줄게. 가만히 있어라는 교과서입니다. 예,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재를 통제하는 사람이 과거를 통제하고 과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미래를 통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을 역사 교육을 통해서 과거를 통제하고 그를 통해서 미래 세대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시도를 멈춰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만 원이지만 이게 모이고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네,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다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